따사로운 봄날 봄바람 타고 살랑대는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는 건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일 아닐까요? 이번 봄 눈은 물론 입까지 행복하게 하는 맛집으로 함께 가시죠. 아니 맛집에 간다더니 여긴 가정집 아닌가요? 어머 근데 카페 못지않은 비주얼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걸 정말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닌데요? 에? 진짜요? 그럼 대체 누가 만든 거죠? 벨소리가 들리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오는 주부. 이윽고 주방에 먹음직스러운 브런치가 펼쳐집니다. 이게 제 홈카페의 비법인데요. 이렇게 주문하면 포장돼서 카페에서 배달이 와요. 맛있는 브런치가 배달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브런치 도시락을 이용한다고요? 제가 맞벌이라 아이 현장 와서 가거나 갑자기 도시락을 싸야 할 때 이렇게 배달받아서 받으면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간편해서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정인아, 우리 다음에도 이렇게 둘이 데이트할까? 네! SNS에서 핫한 홈카페 분위기를 쉽게 낼 수 있어 인기 있다는 카페. 저희도 직접 가봤는데요.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봐야겠습니다. 불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있는 사장님? 아니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가격 대비 맛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고가라 제품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더 맛있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음식 만들기 위해서 거의 다 수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든 수제 불고기는 불고기 파미니로 변신하는데요. 체다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를 불고기와 함께 넣어주고 그릴에 구워주면 소리마저 맛있는 불고기 파니니 완성입니다. 입맛도 되는 피클도 직접 만드는데요. 설탕과 피클링 스파이스로 배합 처리 만들어주고요. 양배추에 부어주면 끝! 근데 여기에도 비법이? 예뻐 보이게 하고 싶은데 이 보랏빛이 안에 들어가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겉채만 사용하면 그 맛있는 맛이 양배추보다는 덜해서 두 개를 같이 혼합해서 하면 맛도 좋고 색깔도 예쁜 피클이 나오니까 이렇게 선택하게 됐어요. 이 피클을 사용한 클럽 샌드위치도 인기 메뉴입니다. 치즈와 햄, 피클을 얹고 각종 채소를 가득 올리면 완성! 신선한 채소와 함께 곁들여지는 수제 리코타 치즈 샐러드는 어떻고요? 보기만 해도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한상이죠? 제가 만들어서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게 되고 저도 제가 맛있으니까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는 메뉴라서 음식에 대한 철학 때문인지 매장을 찾는 손님도 많습니다. 음식이 나옴과 동시에 절로 바빠지는 주부님들의 손. 그런데 음식의 비주얼은 정말 예쁜데 맛도 훌륭할까요? 맛은 어때요? 야채도 많이 들어가서 건강해지는 맛이고 한번 먹으면 중독돼서 이렇게 자꾸 땡기는 맛? 동네 엄마들이랑 같이 모여서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면서 힐링하러 왔어요. 두 번째로 온 곳은 속초.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풍경에 주부님들 얼굴엔 이미 웃음꽃 만발. 답답했던 마음 가슴이 뽕 뚫히는 게 힐링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날씨에 상관없이 호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인기 있는 카페입니다. 멋있다. 봄이 느껴지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고대로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페에 파스타가 있다? 거기다 돈가스까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것. 맛은 어때요? 고구마를 돈가스 튀겨서 그 위에 올려서 발라서 나오는데 느끼한 맛이 없고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수제 돈가스잖아요. 냉동식품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접 만들어서 하니까 맛있어요. 거기다 파스타인 전복 하나가 통 크게 들어가기까지?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해물을 직접 바다에서 건져갖고 먹는 그런 식감이 아주 풍부하고 깊은 맛이 있죠. 전복도 싱싱한 전복을 넣어서 굉장히 쫄깃거리면서 싱싱해요. 신선한 맛이 나요. 그 맛의 비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조리사님 좀 알려주세요. 모든 음식을 다 수제로 만들었어요. 거기다 제조한 재료까지 더해주니 맛은 이미 보장. 아, 이거 만두산 전복인데요. 이거는 이제 파스타의 궁합도 잘 맞고 손님들한테 건강식을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종 해산물에 더해서 20년의 내공이 들어간 특제 크림소스까지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고구마 치즈 돈가스도 빼놓을 수 없는 메뉴. 마장동에서 구입한 국내산 등심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고기를 한장 한장 두들기는 정성까지. 그런데 왜 고구마를 소기 안 위에 얹는 거죠? 고구마를 돈가스 안에 넣고 튀기게 되면은 기름이 먹기 때문에 느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위에다 토핑을 하는 겁니다. 달콤 고소한 고구마 치즈 돈가스 완성! 우와, 진짜 대박이야. 이거 어떻게? 어머, 먹어볼까? 먹어, 언니. 진짜로 커. 손님들로 하여금 뜨거운 반응을 하게 하는 음식의 주인공은 바로 수제버거. 자르는 것도 버거울 만큼 두툼한 크기 자랑하는데요. 더 이상 패스트푸드라는 오명은 그만. 풍성한 치즈와 패티의 육즙이 한 입에 들어가면 오, 정말 환상적인 맛. 거기다 에피타이저는 물론 디저트까지 코스처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눈과 입이 즐거운 카페나들이 어떠세요?